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 옆집에 있는 펀근이 가드린이라는 이웃집 정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펀그린 가든은 네이티브 식물 정원으로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교육센터도 있는 아주 큰 정원이에요. 역사가 보이시지요? 1888년에 영국으로부터 온 펀그린이라는 영국 가족들이 이 버켄헤드에 정착하면서 잘 꾸며놓은 정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잘 그림을 그린답니다. 펀그린 가든으로부터 집 앞에 초장을 보냈네요. 오픈데이라고 합니다. 오픈데이를 맞이하여 저희가 이 집으로 방문할까 했어요. 펀그린 가든으로 오라는 큰 표지판이 보이시대지요. 올 웰컴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카오리 로드에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로드에 있는 정원이에요. 가는 길에 이웃들도 잘 보았어요. 펀그린 네이티브 가든이라는 편말이 보이시지요. 이웃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장이 붐비네요. 대문도 보입니다. 펀그린이라는 조각이 보이네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게 보입니다. 이 정원에 대한 사진들이 보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큰 정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곳을 보존하고 있다네요. 뉴질랜드에서만 토종 식물들을 심고 가꾸는 정원이에요. 식물들마다 이름표가 다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가 참 좋습니다. 산책로가 있고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300년 된 카오리 나무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침엽수도 있답니다.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요. 젤마샤, 디코릴레톤, 모노코틸레톤 같은 생소한 이름의 꽃들도 만날 수 있어요. 비둘기와 투이, 뻐꾸기, 파랑새 등도 볼 수 있고요. 가재류와 스키크 이런 생소한 식물들도 있네요. 펀그린 가든에 안주인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싼 가격에 나무의 식물들도 샀어요. 안내소에서는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있네요. 카오리 나무는 뉴질랜드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종입니다. 옛날에 영국에 많이 수출하던 카오리 나무를 이제는 절대로 자를 수 없는 보호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펀그린이라는 가문에 대한 많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차도 주시고 만돈이라는 귤도 주셨어요. 저기 뉴질랜드 국기가 새겨진 쿠폰도 보이네요. 뉴질랜드 지도가 새겨져 있네요. 아들이 즐겁게 감상을 하고 있어요. 작은 폭포수도 흐르고 있네요. 아들이 카오리 로드를 가면서 엄청 즐거워했어요. 정말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산책로를 잘 정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 정원을 잘 보호하고 있답니다. 이 초대장이 그 동네 곳곳에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다 소개해줘서 잘 알 수 있었어요. 생소한 이름의 나무 이름도 한번 읊조려 보기도 했답니다. 교육센터를 위한 집이에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와서 뉴질랜드의 토종 식물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간답니다. 해변가에 피는 꽃들의 이름에도 다 이름을 붙여주었네요. 카오리를 보호하자는 편말과 아이들이 카오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표지판도 보입니다. 탐방을 위해서는 신발에 있는 흙을 다 벗고 들어가야 해요. 저쪽에 고비나무가 보이시지요? 양서류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써놓은 도와달라는 표지말입니다. 산책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펀그린 가문에서 1920년부터 토종 정원을 가꾸기 위해 잘 정리해 놓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클랜드시에서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연구를 위하여 정원을 잘 보고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300년 된 카오리 나무를 만날 수 있고 각종 새들과 갑각류도 만날 수 있어요.
한번 그린 가문에서 몇백 년을 갖고 오는 옆집 정원입니다. 저희 옆에 이런 좋은 정원이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탐방을 하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서 앞쪽을 바라보면 가꾸는 이에 손길이 느껴집니다. 보이는 나무들의 이름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지요. 이 옆에 있는 저희 집에도 새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산책로를 나무로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의 정원이지요. 펀 그린 가든은 영국에서 온 집안으로서 처음에는 이 지역에 소를 방목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존을 위해서 1920년대부터 나무를 심게 되었다고 하네요. 양서류가 보이시지요? 고비도 보입니다. 팜트리도 있어요.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이 어우러진 천연 토종의 정원이에요. 표지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나무가 품어내는 피톤치드로 기분이 좋아져요. 달이라는 표지판도 보입니다. 토종 식물이 품어내는 피톤치드가 색다른 이국적인 나무들을 볼 수 있게 한답니다. 햇살이 아름다운 날 걸으니 참 마음이 상쾌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좋은 가을에 이웃집 정원이었어요. 구석구석 나무에도 이름을 다 달아놓았어요. 너무 어려운 이름이라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점점 나무들의 이름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트랙이라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잠시 쉬어가라는 의자도 있네요. 조그만 병충해가 들어와도 숲을 망칠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보이고 있어요.
열대 우림에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넓은 곳이 나타났다가 좁은 곳도 나타나는 정말 넓은 정원이었어요. 이정표를 보면서 길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걸었답니다. 토종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펀그린 가문의 노력이 참 대단했어요. 수백 년 이 나무를 지키고 보존한 후손들의 노력도 참 놀라웠어요. 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향기가 마음을 뻥 뚫리게 했답니다. 이웃들도 다 즐겁게 산책을 했어요. 강아지들도 목줄을 하고 오면 같이 산책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개와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나무들이랍니다.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몇백 년 동안을 이걸 가꾸는 사람의 손길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쉴 수 있는 의자가 보입니다. 정겨운 식물들을 다시 눈에 많이 보았어요. 간간이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저 옆집에 이렇게 큰 정원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도 교육을 받으러 열심히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정원을 같이 여행하셔서 즐거우셨지요? 이웃분들의 환한 웃음과도 인사를 했답니다. 좋은 정원을 만난 기쁨을 한가득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